앞에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이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입니다. 그러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에게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자, 정상적으로 이때는 우회전해요. 딱 이때 신호가 바뀌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지나가는데, 아이쿠. 어떻게 된 거야?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저 옆에 보행자 신호 바꿨어요. 사람이 나오다가 아이고. 내가 들어갈 때는 보행자 없었어요. 근데 이미 횡단보도로는 여기 바뀌었죠? 보행자 신호가. 그러면 보행자는 신호만 보고 나오잖아요. 예, 이때 차가 슉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나오면서 부딪혔어요. 이번 사고 이거 차가 먼저 들어갔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사고예요. 여기에서 형사합의 진행 여부, 합의금은 얼마나, 변호사 선임 여부. 예, 사고 났는데요.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운전자 보험 6주 미만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지원되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예전에 가입한 거는 안 돼요. 지금은 6주 미만도 됩니다. 최근에 2022년도 가입한 건. 근데 그게 안 돼서, 아, 그냥 1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 했더니 2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경찰에 신고됐어요. 7주 진단이래요. 허허. 에이, 그냥 200만 원에 합의할 걸 그랬나?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발뼈 두 개. 발뼈가 뭐가 두 개가 부러졌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인대가 파열됐다고 그럽니다. 발가락 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7주 진단이래요. 네. 운전자 보험은 2020년 10월 5일에 가입했습니다. 아, 사망 시 지원되는 금액이 1억 원짜리랍니다. 그러면 7주 진단이면 거기서 나올 거예요. 형사합의금 지원금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냥 200만 원에 합의할 걸 그랬나? 근데 경찰에 신고 안된 상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경찰에 왜냐면은 둘이서 짜고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 접수가 돼서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하니 그게 첨부돼야, 그래야 지금같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일 때, 그럴 때 6주 이상이면은, 예전 요즘 6주 미만도 돼요. 근데 예전 거는 6주 이상, 그럼 이건 지원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 그냥 200만 원에 합의할 걸 그랬나, 그럴 때는 아이 그냥 경찰에 접수 안 됐으면 벌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은 다 지원돼요. 횡단보도 진입 전에는 보행자가 없었는데 횡단보도 진입 후 보행자가 내려와서 부딪혔습니다. 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도 8675. 이게 차가 먼저 들어갔다 하더라도 항상 보행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 사고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형사합의가 되면 이제 벌금이 좀 내려가죠. 형사합의 되면은 벌금이 일주당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형사합의 안 되면 30에서 한 50만 원 될 겁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 잘못됐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그리고 상대가 뭐 무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는 걸로 형사합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 나오면은 그것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벌금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0년 요 판결이요. 이게 언제 선고됐냐면은 2020년 12월 24일에 선고됐어요. 이 판결 이전에는 차가 먼저 들어갔다, 그럴 때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보행자를 훨씬 더 무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딱 그때 어린이라고 붙인, 거기에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었어요. 차 때문에 어린이가 안 보였는데,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어린이랑 부딪힌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제는 우회전하실 때 일단 멈췄다 가십시오. 일단 멈춰서 좌우를 살피니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네. 여기서, 자, 여기서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여기는 우회전할 수 있어요. 빨간불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딱 가자마자 일단 멈춰서 신호를 보세요. 아, 보행자 신호네. 그럼 건너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멈췄어야죠.
감사합니다.